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밑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 어묵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어묵은 네모난 거 4장짜리를 준비했고요. 부추가 30g 들어가고요. 청양고추 2개씩 들어갑니다. 먼저 부추는 3cm 길이로 적당히 썰어줍니다. 부추가 없으시면은 대파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청양고추 2개 반으로 갈라주시고요. 얇게 썰어주세요.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고추는 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홍고추도 같은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어묵은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썰어놓은 어묵은 기름기를 한번 제거해주세요. 뜨거운 물을 부으셔서 기름기를 싹 씻어줍니다. 팬이 달궈지면 식용유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한 숟가락을 섞어주세요. 고소한 맛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어묵을 넣으시고, 어묵을 물로 씻었기 때문에 물기를 살짝 볶아주세요. 그러면 어묵이 좀 꼬들꼬들해지죠? 물기를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어묵이 좀 보슬보슬 꼬들꼬들해지면 양념을 해줄 거예요. 이게 진간장이 2숟가락 들어갔어요. 미림이 2숟가락 들어갔습니다. 미림 2숟가락, 진간장 2숟가락 들어갔어요. 올리고당은 한 숟가락만 넣을 거예요. 너무 달아도 맛이 없어요. 한 숟가락만 넣어주시고요. 어묵을 다 볶은 다음에 꼬들꼬들해졌죠? 이렇게 돼야 맛있어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넣어주시고요. 고추가 많으면 남겨주세요. 그리고 부추는 다 넣어주시고요. 살짝만 부추는 숨이 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을 꺼주시고요. 부추는 열만 있으면 금방 수분이 죽죠. 불을 꺼주시고 섞어주세요. 후추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참깨 한 숟가락 정도만 듬뿍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완성입니다. 해놓으면 밑반찬으로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은 국민 반찬 어묵볶음을 맛있게 만들어 봤어요. 요즘 반찬이 좀 해먹기가 뭐 마땅치 않죠.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가성비 좋은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